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반 하라리가 쓴 21세기를 위한 이 21가지 재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김영사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과 그 다음 호모 데우스라는 책으로 전 세계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끈 작가죠. 아마 근래에 이처럼 거대 담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작가는 보기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류가 당면하게 될 그런 정치적 도전, 기술적 도전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그 기술적 도전은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조합이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위기로 번져갈 그런 가능성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은 기술적 도전, 정치적 도전, 그리고 절망과 희망, 그리고 진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읽어야 될 부분들은 특히 전반부의 기술적 도전이라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읽을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의 경고와 전망은 그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대 담론적 관점에서 인류가 당면하게 될 또 인류의 가장 하부단인 우리 개인이 당면하게 될 미래를 한번 정도 그려본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분들 읽어볼 만하고요. 그 다음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유발 하라리 저서는 읽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은 21세기형 포퓰리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유발 하라리는 더 이상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기술적 도전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고용이 없는 사회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전개가 될 것이고 일자리의 위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유발 하라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은 조만간 수십억 인간을 고용시장에서 몰아내고 막대한 규모의 새로운 무용계급을 만들어낼지 모른다. 이런 현존하는 이데올로기는 모두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모르는 사회적, 정치적 객변을 일으킬 것이다. 기술과 이데올로기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멀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대략 실직 혹은 개인 실업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전망 앞에서는 아무도 무관심한 상태로 있을 수 없다. 인공지능의 부상과 생명공학이 결합되면 인류는 소규모의 슈퍼휴먼 계층과 쓸모없는 호모사피엔스 대중의 하위 계층으로 양분될 수 있다.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럴 경우 대중의 미래는 소수 엘리트의 선의에 좌우될 것이다. 그 선의는 수십 년 동안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태로운 시기가 오면 잉여 인간들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욕이 커질 테고 그것은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은 기술적 환경 자체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가져올 냉혹한 현실을 유발 하라리가 경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생각하면서 운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GPS에 의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의 판단과 GPS 판단이 충돌할 때는 GPS를 훨씬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여러분들 인공지능 의사와 의사 선생님의 의견이 판단이 충돌하게 되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알고리즘에 관한 모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과 인생을 바라본 시각도 바뀔 것이고 결국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시대가 인간의 자유까지도 많은 부분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담담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권위가 인간에게서 알고리즘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는 더 이상 세계를 자율적인 개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분투하는 장으로 보지 않게 될 수 있다. 그 대신 온 우주를 데이터의 흐름으로 생화학적 알고리즘과 다름없는 유기체로 바라본다. 이미 지금 우리는 그 전모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대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속에 작은 칩이 되어가고 있다. . 세 번째는 데이터 저서다. 사람들은 움직이는 곳마다 데이터를 남깁니다. GPS를 쓰고 여러분들이 페북을 들어간 모든 데이터가 다 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는 데이터 저서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저서는 저서인데 데이터를 만드는 저서다. 우유를 만드는 저서가 아니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누가 수집하느냐 누가 활용하느냐 그래서 미래는 누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누가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작가는 과감하게 디지털 독재도 가능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당신의 신체와 뇌로부터 생체 측정 센서를 통해서 스마트 기계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기업과 정부기관은 당신을 알고 조종하고 당신 대신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질 것이다.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는가? 데이터야말로 미래의 생활을 통제하고 형성하는 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제어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예,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사회죠. 우리 한국 교육에 뒤던지는 그런 교훈이 커져 더 많은 정보는 필요 없다. 그런 검색을 하면 되니까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보의 작은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세상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또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화를 상수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야기죠. 당신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인생 항해를 계속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